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암호화폐 정보 공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30일 공시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프로젝트들의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업비트 홈페이지 프로젝트 공시 카테고리에는 지난 15일 증강 형식 부동산 개인 프로젝트 모스랜드가 1호 공시로 이름을 올린 후 콘텐츠 프로토콜, 센티넬 프로토콜, 메디블록, 코스모체인 등이 차례로 자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업비트 공시 대상 정보는 대량 보유 지분 변동, 암호화폐 자산의 구조적 변동, 핵심 인력 변동 등 재무 및 지배구조 관련 정보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주요 마일스톤 달성 등 영업 및 사업 진행 관련 정보입니다. 투자 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만 강압적 사항이 아닌 공시를 원하는 프로젝트만 해당됩니다. 공시 내용과 참고 자료를 전달하면 업비트 내부 검토 후 가이드라인에 맞게 공시 내용이 게재됩니다. 1호 공시로 이름을 올린 모스랜드는 구글과 AR 게임 개발을 위한 구글맵 API 활용 공식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 16일에는 인기 온라인 게임 마구마구와 마구 더 리얼 등의 아트 디렉터를 역임한 김찬준 디자이너를 모스랜드 총괄 아트 디렉터로 공식 임명했다는 내용을 추가 공시했습니다. 콘텐츠 프로토콜은 암호화폐 CPT의 실사용처인 CPT 스토어 론칭 소식을 전했고, 센티넬 프로토콜은 제휴 소식 3건과 서비스 출시 소식 3건을 공시했습니다. 메디블록은 정부의 정책 사업인 의료 마이데이터 지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코스모체인은 지난해 5월 ICO 종료 이후 주요 기관 투자사가 코스모코인의 장래 매입 등을 진행했고, 해당 투자사들이 수익 회수 목적으로 30억 원 규모의 매도에 나선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주요 정보가 모든 투자자에게 차별 없이 공개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공시제도 활성화로 고객에게 더욱 투명한 암호화폐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